모두들 터라입니다. 저희 웹툰인 사이트에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네. 만화경이 내년 5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아 이럴수가. 네, 일단 만화경은 2019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4년 동안 만화계의 다양성을 좀 많이 기여를 하면서 플랫폼을 운영해 왔는데 네. 또 10대 유저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작가 데뷔를 앞두고 있는 학생분들이나 제자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작품이 한동안 여러분 만화경 전까지는 한동안 이 분의 원고는 시장에 어디에 들어가서 독자를 만나야 될까 했을 때 좀 깝깝했던 좀 암담했던 그런 시기지도 있었어요. 근데 만화경 이후부터는 이거는 만화경에서 독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싶은 작품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시장 다양성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아쉬운 게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콩이라는 서비스를 냈어요. 네네. 유료 서비스거든요.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 플랫폼 내에서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이쪽에서 넘어올 수 있게 하는 배민에서 넘어오는 그걸 이제 배민 만화경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서비스도 만드셨고 그러니까 배민 안에 보면 나와 있는 네. 그 만화경으로 가는 배너들이 있잖아요. 배민에서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숨어 있는 만화방을 발견하셨군요 하고 누르면 만화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이죠. 네, 그런 네. 식으로 되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양한 시너지도 내고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콘텐츠 확장까지 가지 못하고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걸로 제가 취재한 결과를 보면 네. 위에서부터 내려온 걸로 보여요. 네 맞아요. 왜냐면 어느 모로 봐도 여기 곧 서비스 접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신호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3개월 전에 개발자들을 채용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부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내부에서 계속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 배민 내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네네네. 인터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 모니터링을 하고 시장 반응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를 적겠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떨어진 즉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담당자 편집자 분들에게도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네.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영진의 판단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경영진이 한국 경영진이 아니고 네네. 저기 독일에 있는 분들, 독일 본사를 말하는 거예요. 만화경이 지금 만화경이 우아한 형제들이 지금 독일에 사거든요. 네네. 일단 왜 그럴까를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네. 배달의 민족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비마트 같은 커머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많이 쓰고 있는데 라스트 마일이 뭐죠? 라스트 마일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그 화면 구성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네네네. 거기에서 뷰티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전자기기가 있을 거고 네. 내가 가서 사면 살 수 있는데 그냥 주문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 뭐 동네 마트를 다가왔더니 다 품절이야. 네네네. 근데 스위치 젤다 에디션이 비마트엔 있어. 네네네. 그럼 주문하면 그거 배송해주는. 그 3, 40분 정도 걸린다. 네. 뜨고 게임기를 살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배달에서 그냥 종합적인 커머스로 가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네.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리고 여기 배경에 좀 이 만화경을 직접 설계한 것을 알려진 게 그 김봉진 의장님이세요. 김봉진 네. 의장님이 이제 그 회사를 매각하고 의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퇴사를 하셨어요. 7월 7일에. 나가셨구나. 네. 7월 7일에 퇴사를 이제 메일로 보내서 알리셨는데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다음에 만화경 서비스 종료 소식이 나왔어요. 아. 그럼 물론 이게 실제로 영향을 줬는가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네.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활발하게 채용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은 만화경은 연애 학원물 등에 대별되는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자극적이지 않은 뭐 이런 얘기 콘텐츠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다. 네. 그다음에 지난 4년간 독립된 플랫폼 선택에 구축에 힘써 왔지만 기존 플랫폼들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창출 기회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작가들에게는 너무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지만 만화경 본인들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자기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셨나 봐요. 네,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온 메시지고 그리고 일단 그래서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대략적인 완결 시점을 고려해서 내년 5월 31일자로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계약 종료로 풀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기 해지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의사 반영하려고 할 거고 또 작가님들이 다른 플랫폼에 가실 수 있게 최대한 좀 기회를 열어놓겠다라고 네. 말을 했어요. 뭐 만화경 성격상 작가님들이 최대한 어떻게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네. 노력해 주실 것 같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네. 그게 너무 아쉽죠 이게. 아 미치겠네. 아쉬워가지고 미쳐버리겠네. 이거 네. 처음에 소식 듣고 제가 진짜 약간
그러니까요. 네, 덤블링할 뻔했어요. 일단은 그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시네요. 웹툰 스쿨에서 여기 만화경 PD님하고 저희가 또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한 작년이었나? 네, 그렇죠?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더더욱 아쉽네요. 네. 그리고 어디 인수돼서 다시 시작할 확률도 있나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현재로서 보이지 않고 이게 독립된 기업이면 인수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그냥 부서여서 서비스 그냥 네. 그 안에 들어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인력들까지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아,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성장 중인 웹툰 웹소설 시장이 이제 약간 정체기로 가나요? 뭐 겨울이 오나요? 이런 맥락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 말도 그 말 자체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완전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만화경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웹툰 시장 전체가 다 약간 경색되는 맥락으로서 만화경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뭐 없진 않겠지만 배달의 민족의 전체 서비스가 되게 큰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라이브 있잖아요. 라이브. 네, 쇼핑 라이브. 쇼핑 라이브. 그것도 같이 없어졌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없어진 게 몇 개 있고 되게 막 밀어주고 있던 몇 가지가 같이 없어지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바꾸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만화경 서비스 종료가 웹툰 시장의 겨울의 어떤 첫 신호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거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서 네. 여러분들께 뉴스를 알려드릴게요.